하나랑 아이고. 순대 어머나. 주세요. 그리고 오뎅도 하나 주세요. 그 시장 순대 맛있어. 떡볶이 안 시켰어. 너무 잘 시킨다. 떡볶이 안 시켰어. 제대로 샀나? 어, 제대로 샀어요. 떡볶이 순대랑. 아니 재료. 아, 재료. 다 샀어. 오뎅하고. 네. 맛있겠다. 아, 이렇게 주는구나. 와. 아우. 되게 일본 직장인 것 같다. 뭐야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이야. 와. 아, 만드신 거구나. 우리 세대야. 와. 어머님, 그 떡볶이 국물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? 네, 찍어 먹고 싶어가지고. 왜 국물을 조금 해요? 하나 시키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 주셨어요, 정으로. 떡볶이 국물에게 묻혀서. 아우. 꽉 차가지고 하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와. 진짜 맛있네. 잘했어. 잘했어. 순대가 왜 이렇게 두꺼워? 순대 저 피가 너무 맛있겠다. 와. 김치도 얼마나 맛있는데. 아, 잔치국수에 빼어린 김치 너무 맛있어. 예, 소리 들리죠? 아삭아삭. 어, 김치도 너무 맛있는데. 막걸리. 아. 막걸리 한잔 해야 돼.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김치 드셔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막걸리 한잔 하시니까. 아, 옆 테이블에 말씀하신 거예요? 오. 갑자기 심야식당 같아요. 아, 진짜 맛있어요, 김치가. 김치가 아니야. 와. 나, 예. 감사합니다. 아! 아! 나는 저거 이렇게 종이컵에 있을 때 맛있던데. 작은 그릇. 부페가 아, 결혼식 국수? 넌 모든 걸 작은 걸 좋아해. 또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작은 그릇이야. 왜 그걸 주는지 모르겠네. 왜? 근데 그런 게 작은 그릇에 있을 때 좀 더 맛있지 않아? 아이, 짜증나지. 그럼 한 번 먹으면 털어놓은 끝인데. 괜히 말 것도 대접해서욕 이렇게 처먹었네. 맛있겠네. 아, 맛있다. 배달해도 저 맛이 안 나고 안 나. 하는데도 많이 없고. 저는 시장 가서 먹어. 아, 맛있게 드시다. 아, 너무 맛있다. 아, 딱 맛있겠다. 아, 진짜 잘 드시네. 아, 좋은데? 약간 우리 계열인데. 어? 혹시 파뮤라인? 아, 전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. 어, 진짜요? 예. 진짜? 어, 진짜요? 진짜? 예. 나도 잘 먹을게. 정말 좋아요. 나도 잘 먹을게, 이제. 진짜 잘 먹을게요. 형, 저도 잘 먹죠. 저도 잘 먹죠. 저 진짜. 너 맨날 나 먹을 때. 전 너무 좋죠. 그러면 오디션 한번 보자. 아, 괜찮네. 아, 또 밥을 주고 어떻게 먹나 좀 우리가 몇 접시를 먹는지 몇 개 쌓아 올리는지. 먹는 거 오디션을 봐. 아니, 먹는 거 왜 오디션을 보지? 먹는 모습이 자신감이 없어. 그러니까 필기, 실기 다 넣어줘요. 회전 초밥으로 접시 높이를 잴 거고 단가를 잴 거고. 왜냐면 우리는 회전 초밥으로 옆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. 육삼비도 올려야 되겠지. 독서실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렇지. 아니 이제 잔치국수 먹는 거 보니까 괜찮네. 서류는 통과한 것 같아. 아, 여기 열선이 있구나. 의자에. 어, 정말? 와. 의자에 무슨 열선이 있어요? 장판처럼? 장판처럼.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더라고요. 어머나. 세상에. 진짜 기가 막히다. 어머님,
와, 너무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아~ 예, 감사합니다. 아~ 잘 먹었습니다.